김시연, 구슬동자 윤도령.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미스터리 서클 새 식구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중하게 인사 말씀 올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지금 현재 유일하게 남자 박수무당으로 어린 박수무당으로 앉아있어서 굉장히 떨리고 조심스러운데요. 그래도 여기 정말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하면서 좋은 경험, 좋은 추억 쌓고 여러분들께 진짜로 오해와 편견 없이 좋은 방송 되게끔 노력 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미스터리 서클, 오늘의 주제는 신년 운세 진실입니다. 전 세계인이 기다리는 순간, 2022년 새해. 이제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면 반드시 이 코스를 거쳐야 한다. 바로 신년 운세 보기. 정말 답답합니다. 상술이 좀 있지 않나. 신년 운세는 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문서를 질러 한다든가 땅을 살라 한다든가 뭔가 계획을 가지고 신년 운세를 보러 온단 말이야. 어떤 띠가 좋다, 재물복이 많다, 소설이 쏟아지잖아요. 그렇게 무시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어그로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년 운세를 봐야 된다는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꾸 보면 무당들한테 돈만 벌어줄 뿐이지. 1억 정도를. 1억을 빌려서 빚을 낸 거죠. 날렸다고 하더라고. 잘못하면 집안이 뒤집어져요. 근데 그거는 해요. 모르겠어. 그거는 나는 좀 그런 것 같아. 별시라 팔을 닫더라도 팔자대로 가는 기라. 논란의 중심, 신년 운세. 그 진실이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새해가 되면 아주 바빠지는 곳들이 있죠. 철학관이나 사주, 타로 카페, 그리고 무당집.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한 해가 되면 한 번쯤은 신년 운세를 보잖아요. 요즘에는 손가락만 살짝 움직여도 쉽게 신년 운세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신년 운세를 점치고 복채는 모바일로 결제를 대신한다고 하네요. 맞아요. 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신년 운세 검색량만 약 4만 건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이민년 신정부터는 23만여 건으로 무려 5배나 상승한 수치라고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신년 운세를 궁금해하는데 요즘에는 자기가 직접 자신의 신년 운세를 푸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으로 사주풀이하는 법을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배워서 신년 운세를 풀어본다고 한들 무당만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얼마나 궁금하면 직접 풀이하려고 하였을까? 그리고 신년 운세는 일반인만 궁금한 게 아니라 저희도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팔자는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한테 점사를 보는 분들도 많은데 왜 굳이 신년 운세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신년 운세를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건달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별지랄을 다 떨어도 팔자대로 가는 기라. 별지랄을 다 떨어도 팔자대로 가는 기라. 그래서 사주팔자는 바꿀 수는 없어도 내가 신년 운세를 봐야 되는 이유는 새해가 되면 해의 기운이나 달의 기운들이 많이 바뀌고 또 그 기운이 개개인의 다르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해에 대한 나에 대한 운을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사주팔자는 바꿀 수 없지만 신년 운세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매달 들어오는 운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과정에 조금 변화를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기구한 팔자를 타고 났다면 기구한 삶이 아예 바뀌지 않겠지만 크게 다칠 걸 조금 다칠 수 있게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신년 운세가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건강검진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앞으로 다가올 나쁜 일을 대비할 수 있고 좋은 기회를 꽉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자기 사주팔자대로 살기 위해서라도 신년 운세는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팔자대로 알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사주팔자대로 사는 방법을 알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신년 운세 어떻게 봐야 현명한지 알려드려야겠죠. 네. 신년 운세는 음력으로 봐야 합니다. 음력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니까 구정을 세고 나서 보는 게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음력 10월 말부터 신년 운세를 볼 수 있냐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동진날부터 봐드려요. 동지 다음 날부터는 해가 길어지기 때문에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하잖아요. 만약 동지나 정월에 신년 운세를 못 봤다면 그래도 음력 3월 안에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음력 3월이 지나면 신년이라기보다 남은 해의 운을 보는 개념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년의 기준이 똑같이 음력 생년월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년 운세는 내 음력 생일과 가까운 시기에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생일이 모든 것이 시작된 시기이기 때문에 내 사주팔자가 시작된 날이라서 해가 바뀐다고 해도 내 생일이 지나야만 내 기운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음력 생일이 만약에 하반기에 있다면 상반기의 기운은 사실 저는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이어서 현상 유지를 해나가고 내 생일달이 지나가면서 자기에 따른 어떤 운대가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 그거는 나는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10월생, 11월생 그러면은 신년 운세를 그러면 고집 9월, 9개월, 10개월을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라는 전년도하고 같다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한 해씩 밀려서 가는 거네. 그래서 저는 신년 운세랑 신점의 영역을 크게 두지 않아요. 내 생일이 지나가야 모든 기운이 들어온다는 게 일리가 있는 소리인데 우리가 신년 운세를 보면 정이월, 3, 4월, 맞아요. 5, 6월, 7, 8월, 9, 10월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고도 나오잖아요. 요즘에 뭐 간재가 있다, 사고수가 있다, 뭐 어떤 기운이 있다 이거를 이제 넣으면서 네 생일이 지나가면서 모든 생기운은 그때 제대로 마크가 돌아간다라는 뜻이나 똑같은 이유라는 거지. 그렇게 설명했지.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게 보면은 또 그것도 다 좋은 방법이긴 하네요. 저는 선생님들과 의견이 좀 다른데요. 신년 운세를 보는 기간이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기가 언제든 상담자에게 내년 운세까지 함께 봐주거든요. 그래서 꼭 신년에 봐야 정확한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끌리는 시기에 봐도 상관이 없는 거죠. 저는 또 생각이 또 달라요. 예를 들어 오늘의 용날이면 내일은 뱀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루 이틀만으로도 기운이 달라지니까 신년 운세는 정말 정확하게 보려면 그 해가 시작될 때 보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일이나 월, 해가 바뀌어도 그 사람의 사주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신점으로 보는 한 해의 운세는 언제 보더라도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년 운세는 한 번만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자꾸 보면 더 오히려 섞여서 혼란이 오서 그냥 깔끔하게 한 번만 보면 돼지 뭘 자꾸 자꾸 맞아요. 뭐로 댕겨냐 이 말이지. 맞아요. 우당마다 신명이 다르기 때문에 점사를 보는 방법도 다르고 당연히 관점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스라고 했는데 다른 무당들은 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듣는 입장에서는 혼동이 오겠지만 통계를 내봤을 때 다수가 말하는 의견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맞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헷갈린다면 내 마음에서 가장 끌리는 사람한테 신년 운세 결과를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내 직성이라는 거에 꽂혔다는 거잖아요. 아마 뭐 그 사람과의 인연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신의 인연법이라든지 인간의 인연법으로 만나서 뭔가가 사대육대가 잘 맞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무당이 신년 운세를 볼 때도 사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왜 무당은 점을 본다고 하면서 사주를 물어보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말 답답합니다. 네. 그 사람의 정확한 생기를 알아야 그 해에 그 사람의 운기가 어떻게 치고 들어오는지 알 수 있을 우리가 있잖아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내가 무슨 도인도 아니고 당연히 사주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연월 일만 이제 물어보는데요. 요즘에는 출생 시간이 초까지 정확하게 나오지만은 옛날 어르신들은 아침에 소주 끓일 때, 저녁밥 차릴 때, 뭐 새벽에 일어날 때 이런 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가 정확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도 신은 안 받고 연월 일까지만 그리고 이제 본관과 그 사람의 이제 성씨를 적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뭐 손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 무당에서 신점을 보는데 연월 1에 뭐 그런 거를 물어보냐 따지냐 하는데 어르신들께 적어도 누가 누가 내 원당에 와서 고백살이 백패살이를 하는지는 올려드리고 그렇지. 어르신들이 보는 거지 내가 잘나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명께 알려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니 기본적인 이 사람의 팔자를 봐주시라 해서 그 정도까지는 받고 봅니다. 저는 새해 선생님과 다르게 시를 꼭 받아서 적어요. 왜냐하면 육갑을 공부한 신명에서 점을 봐주시기 때문에 생년 월일 시 이름 석자 거주지에 말하자면 서울이면 무슨 구까지 물어보는데요. 가끔 시를 모른다고 하는 분 들은 차라리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 신명에서 시를 유추해서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거기서 시가 또 유추가 돼요. 거꾸로 이제 시를 봐서 그래서 이제 신령님께 보고를 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사주를 읽어봐 드리는 게 그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서 점을 봐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당에게 신년세를 보면 웬 철학관 같다고 느끼는 또 다른 이유가 그 해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씩 짚어주 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1월달, 2월달, 3월달. 근데 저는 달별로 신년 운세를 봐준 적이 사실 없어요. 맞아. 대신에 뭐 몇 달 뒤에 혹은 몇 년 후에 그렇지. 네가 몇 살이 되면 언제쯤에 결국은 신년 운세도 신점으로 나가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운이 있는 시점을 이제 알려주는데 이야기할 내용이 사실 줄어들어요. 그렇지. 상담 시간이 저는 솔직히 짧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해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내용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없을 네, 수도 있고 맞아요. 정말 무사무탈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 손님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다 나가지는 않잖아요. 나는 오히려 상담 시간이 길어지던데. 그리고 저는 1월은 어떤 기운, 2월은 어떤 기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달별로 알려줘. 왜냐하면 가족 때문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부모 상을 입거나 예를 들어 형제 때문에 어떤 근심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신년 운세에 나오니까 오히려 평소에 그냥 상담은 한 30분 안에 끝나는데 신년 운세를 보면 한 시간이 넘는 거니까 낱낱이 말씀해 주시니까 또. 평소 신점은 필요한 것만 나오는 대로 얘기만 그러니까. 하니까 그래서 저는 신점으로 신년 운세를 보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팁이 있는데요. 만약 나는 올해 승진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 무당은 승진 얘기만 쏙 빼고 점사를 봐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는 올해 승진운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궁금한 건 꼭 역질문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신명에서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신년이 되면 매스컴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올해는 무슨 해라서 어떤 띠가 좋다. 올해는 태어난 아이는 재물복이 많다. 이렇게 매년 그 해에 대한 소설이 쏟아지잖아요. 그 해마다 각 방위로 들어오는 기운이 뭐 분명 존재는 하기 때문에 어떤 해가 좋다라는 말이 생겨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해는 뭐 동쪽에 떠서 남서북으로 지기 때문에 동쪽은 뭐 맑은 기운, 남쪽은 해가 중천에 있는 붉은 기운, 그리고 서쪽은 정화가 되는 백색의 기운, 북쪽은 탁하고 중앙은 우리나라 한반도의 기둥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무겁고 둔탁하다. 그래서 각 방위에서 들어오는 기운은 분명히 무시는 못한다. 저는 올해 띠별 운세 영상을 안 찍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힘든데 무슨 띠가 좋으면 뭐 얼마나 좋겠고 좀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점을 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틀린 전사가 나오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요즘. 저는 올해 이제 띠별 운세 영상은 찍었어요. 그랬어요. 네, 제가 이제 개인 채널에서 그 띠별 운세 영상을 찍으면서 초반부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이 멘트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띠별 운세가 어그로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맞아요. 가장 궁금해하는 거고 솔직히 띠별 운세 무슨 띠가 좋을까 무슨 띠가 좋을까 조회수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얘기는 하죠. 띠별 운세 찍을 때 상대적인 거고 대한민국의 모든 띠들이 다 이럴 수는 없고 그리고 뭐 몇 세 몇 세 뭐 40대 무슨 띠 50대 무슨 띠 솔직히 대한민국이 한두 명이겠어요. 참고용이니 이거에 현혹되지 말고 내 개인적인 판단과 직성을 믿어라 이런 얘기도 꼭 해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이상 제가 상담을 해보면 띠가 갖고 있는 습성이나 성향 자체가 맞긴
하시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습성과 성향을 이해하고 있으면 제가 신명의 공수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때도 있고 상담자한테 내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줄 때 띠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무시는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띠별 운세 영상이 아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해에 들어오는 기운이 있으니까 네. 내 띠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참고할 수 있잖아요. 네, 솔직히 맞아요. 들어보고 네. 그러니까 아예 무시하지는 말고 반만 믿으면 되지 않을까. 네. 우리한테 맞아요. 돌팔매가 안 들어올까. 99% 믿으라면 돌팔매가 올 건데 맞아요. 반만 믿으세요. 반. 제가 앞서서 뭐 어그로다 조회수 따먹기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새해가 되면 그 띠와 관련된 속설들이 입소문을 타서 그게 사실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2007년 정해년 붉은 돼지 띠입니다. 이 해는 황금돼지의 해라고 알려지면서 정해생 아이는 재물운이 좋다는 속설 때문에 출산율이 꽤나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얼굴이 붉어지면 안 좋다고들 하듯이 저는 붉은 돼지가 그다지 느낌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황금돼지라고 바꿔서 말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제 신명에서는 정해생들이 돈복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반기에서도 빨간색이 제수깃발이고 옛날에는 월급 받으면 부모님 무병장수 하시라고 빨간 내복을 사드렸던 것처럼 빨간색이 복을 상징하기도 하니까 정해생에 대한 속설이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정해생들은 한 너도 명인에 다 거진데. 아니 내가 아는 분들은 안 그랬어. 빨간 것도 빨간색 나름이라고 봐요. 어 그렇죠. 왜냐면 돼지 중에 백돼지, 흑돼지는 있어도 붉은 돼지는 없잖아요. 네. 만약 닭처럼 붉은색이 있는 짐승이라면 좋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생각도 못하는 일로 오히려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해생이 좋다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정혜생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다. 아니 팔자대로 가야 정혜생 아이가 뭐 재물복이 있다고 해도 만약에 부모님이 용띠나 뱀띠라면 솔직히 상충이나 원진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굳이 정해년이 아니더라도 돼지의 해 자체가 뭐 용띠와 뱀띠인 부모가 출산을 한 애라면 솔직히 마음고생을 하거나 충분히 자식과의 어떤 갈등이 그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띠에 대한 궁합이나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상관, 그 사람 개개인의 팔자 이런 게 다 있을 거라서 저는 뭐 정해생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맞아요. 얘기하기는 힘든데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진짜 황금돼지 해가 있었잖아요. 바로 2019년 기해년이었는데요. 이때도 기해생 아이는 재운이 뛰어나고 복을 지닌다는 속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황금돼지와 관련된 상품들이 등장하고 신년운세를 보거나 장명 문의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때 황금돼지의 해니까 정말 금전이 많이 들어오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왕이면 황금돼지가 좋긴 좋지. 아 그렇죠. 그리고 진짜 황금돼지도 나왔잖아요. 옛날 사대부 집안에 황금돼지가 내려와서 그 일대를 다 샀다는 얘기도 있잖아. 근데 그 황금돼지가 집에 내려간 게 황금돼지가 내려간 게 아니고 그렇죠. 업둥이 돼지가 왔 거지. 그 아이 이름이 황금이라. 그런 말이 전해지면서 황금돼지가 재물복이 있고 좋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지. 실제 황금돼지가 어디 그쵸. 있냐고. 비유한 거 천지초합법으로 저 위에 올라가면 있을 거야. 아마. 저 위에 올라가면 있을 거야. 그런데 특정 해에 강력하게 들어오는 기운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봤던 상담자는 임신이 안 돼서 삼신에게 아이를 점지받고 출산을 하셨거든요. 근데 태몽의 꾸기를 개들이 나왔는데 전부 금은 보화를 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고선생님 말처럼 하늘에 있는 뭔가에 고준선생님 말처럼 진짜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그때 태어난 애가 황금개띠였어요. 그런데 황금은 둘째치고 일단 돼지의 해는 좋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고기의 내장은 물론이고 가죽까지 다 먹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로운 동물이고 돼지띠들을 보면
성격도 무난하지만 욕심이 좀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면 돈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돼지띠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돼지는 우리 안에 갇혀 있어서 누군가가 밥을 줘야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운과 먹을 복을 타고나긴 했지만 잘못하면 독립성이 부족한 맞아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너무 황금돼지라는 것에 빠지지 마시고 황금돼지라는 좋은 느낌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황금돼지처럼 좋다고 알려진 해도 있지만 드센 걸로 유명한 해가 바로 말의 해입니다. 2014년 청마의 해였는데 청마띠 여자는 팔자가 드세다고 출산을 삼가하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청말은 출산을 피할 만큼 팔자가 드세다고 보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띠 팔자가 드세기는 해요. 그건 말띠 특유의 오지랖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내가 말띠가 보면 말띠가 조금 이기적인 것 같으면서도 정이 많아서 그래서 오지랖을 좀 부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 써서 개준다 손님들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섬세해서 주변들을 잘 챙기니까 말띠의 특성이 조금 더 전해져서 오지랖이 더 심해지고 참견을 한다든지 내 팔자가 세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던 말띠들은 대체적으로 좀 변사변덕이 있었어요. 많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어느 단락에 징장구를 쳐줘야 될지 모르는 그런 변사도 분명히 있었는데 내 직성이 강한 만큼 팔자도 셌고 반면 정도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청색은 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말이 물에서 헤엄쳐 다니진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여자가 안 좋은 거는 맞긴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남자는 추가 달려 있어요. 추가 달려 있어요. 물이 들어와도 노를 쳐서 갈 수가 있다는데 여자는 웅덩이가 깊어요. 그래서 갇혀버리는 거지. 그래서 윤두령 선생은 청룡띠죠. 네, 청룡띠. 그럼 물이 들어와도 충분히 노를 쳐서 갈 수 있다는 거를 잘 아시지. 추가 있어서. 그래도 청말보다는 백말띠가 더 드세다고 봐야죠. 백말띠의 특징이 말 그대로 하늘을 나를 정도니까 성격이며 모든 것이 자기가 최고고 제일 우세하다고 그렇게 여기지 않을까. 그래서 여자 백말띠는 억세고 고집불통에 돈이 있어도 다 털리고 이별수가 강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자 백말띠가 팔자가 세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딱 보기에 딱 틀리잖아. 백말띠는 네. 좀 이렇게 얼굴형에 나오는 이 쌍칼진 거. 네, 강하죠. 그리고 아주 도끼가 있어요. 매서워요. 그런 부분이 좀 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말이 나오면 또 백호가 빠질 수가 없죠. 그쵸. 2010년 경인년은 바로 백호의 해로 경인생의 운명이 길하다는 속설이 있었고 실제로 출산율도 올랐었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 애동 시절이었는데 돌이켜보면 아이를 갖고 싶어서 찾아오셨던 분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 중에 팔자 세다는 띠가 뱀, 말, 그리고 범띠잖아요. 네. 게다가 범띠는 옛날에 범띠 가시나이하는 노래까지 있을 정도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무속적으로 보면 호랑이를 산신으로 보는데 흰색이면 영물의 신을 뜻하는 거니까 운명이 길하다 보다 팔자가 세다고 봐야죠. 그런데 남자 백호는 좋아요. 통솔력도 있고. 주관이 강해서 뭔가를 시도해도 자신 있게 대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먹이를 안 뺏기기 때문에 재물복도 있고 관록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올해는 호랑이 해라서 호랑이띠 분들이 저희 얘기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실 것 같은데요. 올해는 강하고 어두운 기운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꼭 안 좋지만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올해는 잠재적인 기운이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까만 호랑이는 눈빛만 반짝이고 몸집은 안 보여서 먹잇감도 제대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잠재적인 기운이 호랑이띠에게는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음한 기운이고 까다로운 사주팔자에 올해 호랑이띠에는 조금 구설수나 망신수나 뒤따라서 흑역사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맞아, 맞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호랑이띠 분들이 인간 보락이 참 많더라고요. 올해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남자들도 어려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호랑이랑 원진이나 상충띠는 조심해야죠. 맞아요. 그렇죠. 닭은 이제 막 삼재가 끝났는데 호랑이랑 원진이니까 그렇죠. 조심해야 하고 삼재 원숭이는 호랑이랑 상충이니까 더 조심해야 하고 저도 원숭이인데 정말 올해는 조심하게 차근차근 걸어갈 겁니다. 그래도 저는 올해 뱀띠나 용띠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뱀은 호랑이랑 서로 무시하는 관계인데다가 뭐 내년에 새로운 변화를 충분히 맞이할 수 있는 기운도 있고 용은 이제 저도 용띠인데 삼재예요. 고지자 선생님이랑 똑같이 삼재의 길을 걸어야 돼. 굉장히 조심하게 가야 됩니다. 근데 용이 삼재이기는 하지만 호랑이 머리 위에 있어서 사실 영향을 호랑이한테 많이 받지는 않아요. 그리고 매년 1월 1일이 되면은 0시에 태어난 아이가 유수에 나오잖아요. 네. 그럴 때 제가 딱 한마디 해줘요. 그게 뭐 좋은 줄 아냐? 다음 주 세상과 마주하기까지 약 7,400시간. 그 길고 설레는 여행의 종착지가 다가온다. 정유년 시작과 동시에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집니다. 새해가 열리자마자 분만실의 울음소리가 1월 1일 0시 0분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1월 1일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구석이야. 모든 고난을 다 겪는다는 발자가 기구하도 가잖아요. 무당밖에 해먹을 게 없어. 그리고 새해의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의식. 제수꽃은 천문을 잘 열어서 개수를 보려고 하는 것 부시고요. 그러나 대박을 이루려다 고통의 늪에 빠지는 사람들. 800만 원을 주고 운마주 구슬을 했는데 속옷 7장에 운을 받아놨으니까 1억짜리 딸을 살리기 위해 사채를 손을 댔어요. 평생 운을 땡기면 대박 난다고 운을 당기느라 1억 정도를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너랑 나랑 1800만 하고 하면 된다고 하더래요. 다음 주 10년 잭팟의 최종 병기가 공개됩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